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청약, 분양 당첨은 서민들의 재산 상승이었죠. 주변 시세가 7억, 8억 할 때 4억의 분양 나온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받으면 이후 3년 후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이 7억, 8억 가까이 갔으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하지만 요즘 아파트 가격은 진짜 너무해도 한참 너무합니다. 2023년 10월 5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3,497만원입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으로 최저 10억 4,300만원에서 최고 11억 6,800만원이 필요하죠. 동대문구 2년 평균 가격인 평당 분양 가격 2,42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죠. 이유는 서울이니까요. 11억짜리 분양에 넣을 청약자금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전국을 휩쓸면서 수도권 외곽조차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무려 11억 원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평당 3천만 원 이하 단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10억에 분양하는 아파트, 과연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맞을까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대부분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는 7억, 8억인데 신축 아파트는 10억, 11억이니까요. 유주택자들 대비해서 보유한 현금도 많아야 하고 신용등급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렴하게 대출 많이 받죠. 일단 11억짜리 사겠다는 것 자체가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수저들이 부모에게 받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지난 2023년 4월 동대문구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휘경자이디센시아가 평당 2,930만 원에 공급되면서 84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8억 2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10억 원 이하 착한이라도 해도 될까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난 5월에 선보인 운정자의 시그니처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9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공급됐었죠. 만만치 않은 가격에 분양 공급되는 아파트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들은 완판이 되죠. 이미 구매 한계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임에도 달려듭니다. 여유가 있으니 달려드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높은 분양 가격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집 자식들에게는 경쟁자도 쳐낼 수 있고 대장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난 4월 선보인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격이 10억 4천만 원을 기록했죠. 3개월 뒤 1순위 접수를 받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해당 타입 가격은 최고 12억 7천만 원. 서울 아닙니다. 광명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양 가격입니다. 진짜 지금이 제일 저렴한 거 맞을까요? 불과 몇 개월 새 분양 가격이 무려 2억 원 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분양한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도 국평 최고 분양 가격이 1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임에도 이 가격에 분양이 된 것이죠. 서울 강북권 분양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 8월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분양에 나선 레미안 라그란데는 평당 3,389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 가격은 10억 9천만 원대였죠. 광명 12억, 13억을 보고 오니 서울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네요. 그래도 옵션 등을 포함하면 1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7월에 선보인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평당 분양 가격은 4천만 원 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 가격이 무려 15억 원에 육박했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과 더불어 정당 계약 10일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비싼 아파트들을 서로 분양받겠다고 아우성이라니요. 고환율의 원자재값 상승에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분양가가 상승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과정을 거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왜 더 저렴할까요? 오히려 더 싸지고 있죠. 그럼에도 안 팔리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들도 최초 분양 가격 대비해서 안 팔리니 훨씬 할인해서 팔고 있죠. 신기한 상황입니다. 후분양으로 지난 8월 공급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선보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경우 13억 9천만 원으로 사실상 14억 원에 육박했을 정도의 가격을 보였죠.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아파트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극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공사비 급등이 주된 원인 맞나요? 다른 금액 여기에 더 넣은 거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늘어난 공사비를 일부 분양가에 반영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네 곳에 불과한 점도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의 경우 한 푼이라도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 분양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땅값도 계속 오르고 아파트 분양 가격도 신기하게 계속 오르네요. 과연 얼마까지 오를지 이제는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